서울 근교에서 가까운 글램핑장을 찾고 계시다면 인천 강화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불멍하고 고기 구워 먹기 좋은 글램핑장, 이곳에 가득가득 모아왔어요. 아로니움 글램핑, 성모도와 광화도 사이에 위치한 아로니움 글램핑장, 애견 동반 가능한 글램핑장으로 1박 최저가 9만원으로 머물 수 있어요. 넓고 쾌적한 여러 개의 사이트가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매점과 카페가 있어요. 별도로 불멍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넓은 내부에는 냉장고, TV, 침대, 테이블과 호텔식 침구로 다른 글램핑장 침구와 차별성이 느껴져요. 또한 글램핑장 내부에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있으며 수건, 드라이기,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내부에는 바베큐장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냄새 없이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바베큐용을 포함하면 즐길 수 있는 조식은 글램핑장 근처 카페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 소세지, 샐러드 등이 포함된 브런치를 먹을 수 있어요. 넓은 잔디밭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힐링하기 정말 좋은 글램핑장이네요. 강화 캠핑파크, 폐교된 학교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글램핑장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아담해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어요. 운동장에는 텐트 글램핑, 카라반 글램핑, 인디언 글램핑장 등 다양한 종류의 글램핑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들과 중간에 작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박 최저가 10만원부터 숙박이 가능해요. 학교 내부에는 화장실, 매점, 사무실이 있고 학교 뒤뜰엔 샤워장과 개수대가 갖춰져 있어요. 또한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미니 동물원과 옛 학교 교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글램핑장 내부에는 취사 도구 등 기본적인 물품이 있고 따뜻한 감성 인테리어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똑같은 글램핑장에 지루함을 느끼시던 캠핑족분들, 학교 감성 가득 느끼며 이색적인 글램핑하러 광화 캠핑파크로 떠나볼까요? 바다로 글램핑,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바다로 글램핑, 총 3줄에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박 최저가 15만원에 머물 수 있는 이곳은 안과 방 모든 공간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답니다. 글램핑장 내부를 살펴볼까요? 베이지톤의 깔끔한 내부와 라탄 인테리어를 통해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하답니다. 개인 냉장고와 에어컨, 전기밥솥, 포트가 있고 간단한 식기 도구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화장실과 개수대, 매점은 관리동에 모여있고 외부에 수영장과 갯벌이 있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글램핑장이랍니다. 감성도 챙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고 가세요.